지금 어디 간 거예요? 윤신 씨. 네.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네? 어, 이거 진짜 바로 가요, 여기서요? 나 진짜로요? 좀, 나 진짜 빨리 좀 내려주세요. 네? 와, 대박이다. 셀까지 몇 시간 걸리죠? 한 3시간 반 정도. 나 진짜 빨리 저거 정리하고 가야 돼요. 네? 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가 봐요. 바로 소환되나 봐요. 아, 준비 못하게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강제 소환이죠. 저렇게 소환해요. 도착입니다. 진짜 아무 준비 없이. 모르겠나요? 와, 진짜 왔네. 와. 오, 집 좋아요. 오, 와, 신기하다. 오. 와. 별장이에요? 저렇게 보이지만요, 밖에 너무 많아요. 많겠어요? 네, 너무 일이 너무 많아서 아마 힘들었을 텐데. 아, 집이 너무 좋네요. 이게 재밌네. 어, 집이 워낙 크니까. 저분이 계십니다. 어. 뭐라고? 뭐? 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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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잘 안 들려? 안 들려. 이거 밖에서는 안 열리는데. 보청기 하나 해야겠는데? 보청기 하나 해야겠대. 뭐야, 뭐야? 친엄마예요? 배고파? 어. 배도 고프고 졸립고 한숨 자고 잠버. 와, 완전 갑작스럽게 왔다. 갑작스럽게. 어? 갑작스럽게 왔어. 와. 밥 먹어야지. 런닝 해야 되겠다. 조금만 해. 조금만. 어, 진짜 친엄마 같이 대하시는데요? 얼마나 걸려? 얼마나 걸린다고? 한 20분 걸린가? 조금만. 우리 유랑 아저씨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던데. 뭐 반찬 없잖아, 먹을 거. 뭐야, 한서방님이야, 뭐야. 아니, 한서방님 뭐 한대요? 약간 더한 것 같은데요? 뭐 반찬 없잖아, 먹을 거. 조기찌개. 조기찌개 하고 콩국 먹었어, 서울에서? 어, 먹었어. 맛있던데? 엄마가 보낸 거야? 엄마가 보낸 거야? 어? 엄마가 보낸 거야? 어. 맛있더라. 저는 그냥 엄마라고. 이제는 세대가 좀 많이 바뀌고 사위, 며느리라는 인식이 없어졌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딸 하나를 얻고 아들 하나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위도 자식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 미국에 가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들 사위 떠나서 아들 하자 그랬어요. 아~ 엄마랑 한 게 난 좋아요. 그리고 밥할 때 햄도 좀. 햄? 햄 고구라고? 어. 있어 햄? 소세지 말 써. 콩국 먹을 거야? 어. 야, 분위기 희한하다, 여기. 도배했어, 방에? 안 했어. 그건 샀어, 종이는? 벽지는? 하다가 말았어. 벽지는? 어, 벽지는 갖다 놨어. 저 방이야? 이렇게 잘 물어봐요. 와, 신기하다. 궁금한 건 많고. 어, 야, 진짜? 정말 특이하다. 좀 이해 못하겠어, 나는. 저 벽지 내가 해야 돼? 발라야 돼? 어. 진짜? 저 잘못하면 다 뜨는데, 벽지가. 아니, 아들 같기도 하고. 쉽게 누르는 거 같지 않아? 말하는 건 좀 남편 같기도 해요. 발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엄마랑 막내 아들. 한소장님보다 한순이네. 좀 잠이 많아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아~ 어리잖아요. 네, 아침까지도 자고 저는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엄마. 피부를 피곤할 때 좀. 멀었어, 아직?
아직 멀었어. 아, 다 됐어. 아, 머리 아프나. 아.